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더미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던전 100. 드디어 오늘 100층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2억 넘게 뜨는 번개 메테오 빌드로 90층 갔었는데요, 이제 걔 이기려면 진짜 엄청 세져야 돼요. 근데 저는 머릿속에 지금 구상한 빌드가 있거든요. 한번 오늘 2억 이상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는 주술사랑 두루진 있는데 패글링 가겠습니다. 그럼 100층 가보자! 렛츠고 두잇! 사실 아까 생각해놓은 빌드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빌드할 건 없고 도둑은 무조건 필수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도박꾼, 이 도박꾼 치명타 피해 800% 증가가 엄청 세가지고 도박꾼을 두 개를 넣으면은 4도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7도둑 가가지고 3도둑만 채우면 되는 거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한번 빌드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뭐 근데 7도둑 가려면 뭐 외로운 늑대에다가 뭐 이런 거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추적 함성에다가 외로운 늑대 추적 함성 강화된 저주 하면은 딱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초반에는 안 써본 거 써볼까? 아, 레벨업 눌러야지. 4444 1레벨 레벨업 국룰이죠. 예, 그래야 이제 그 경험치 먹고 시작하기 때문에. 혼돈의 구슬, 자신을 둘러싼 3개의 마나오브를 얻고 접촉한 적에게 혼돈 피해. 좋습니다. 혼돈 피해 센데? 좀 많이 센데? 스켈레톤 소환, 멀티샷, 뭐 먹을 거 없으면 그냥 레벨업? 레벨업 해도 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 세네. 이 혼돈은 각각 다른 결속을 활성화할 때마다 혼돈 피해 15% 증가 이고요. 혼돈 피해는 물리적 피해와 주문 피해 보너스 모두 이익을 얻는데요. 일단 뭘 하든 비슷한데, 늑대 인간이 되어 15초 동안 변신합니다. 이 형태에서 기본 공격만 허용되며 각 공격이 독립적인 지속 시간 동안 3초 동안 피해를 7.5% 증가시킨다. 좋은 건가? 궤도. 얘 투사체네? 그럼 더블 캐스팅 갈까? 일단 이렇게. 근데 죽을 것 같아. 레벨업 해서 안 죽나? 레벨 3이라? 다행이다. 사운드를 키웠는데요. 다시 줄여야겠다. 엘리트 몹. 고통의 저주. 범인의 모든 적에게 저주를 걸어 3초 동안 초당 혼돈 피해 40%를 입힙니다. 이거 은근 그거던데? 괜찮던데? 이거 가고. 더블 캐스팅이 혼돈의 구슬이랑은 좀 연관성이 없네. 얘 팔고 이거 가자. 혼돈에다가 도둑을 섞어야겠다. 이 터지는 게 이 저주인가 봐요. 버프 저주 혼돈. 최대 3번 중첩되면 120%까지 받네. 이거 뭐야? 자연오라 되게 많이 주네? 자연오라는 최대 체력이랑 쉴드가 증가하는데. 잠깐만. 잠깐만, 동결. 최대 체력 쪽도 안 가봤거든. 최대 체력 쪽 해볼까? 체력을 높여서 그냥 안 죽는 거지. 나 합치고. 그리고 이거 뭐야? 곰변신. 공격력과 최대 체력 35% 증가. 이런 거 지금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 별 3개 슛! 자연 안 나온 거 아쉽고. 이러면 자연 오라 먹고.
이거 팔까? 아니야. 이거 팔고, 이거 팔자. 이거 하자. 이러면 3자연, 최대 체력이랑 최대 실드 150% 좋습니다. 원래는, 이게 곰이야? 엄청 큰데? 생각보다 많이 큰데요? 변신하면 저주는 안 쓰나봐. 레벨업 누르고요. 동결. 이거 안 쓰네. 이렇게 얘는 그냥 기본 지속 효과를 써준 거고, 변신하면 기본 공격만 수행할 수 있다. 일단 뭔 느낌인지 알았어. 이게 셀진 모르겠다, 솔직히. 이게 과연 셀까? 동결. 얘 5분은 들어가는 거 좋은 것 같아. 지금 굉장히 약한데요. 체력은 많은데 약해. 약간 버티는 식으로 가야겠는데? 그리고 사거리가, 이게 5부 도는 사거리보다 평타 사거리가 더 커서 5부가 안 닿는 것 같다? 오케이. 늑대까지 나왔고. 닿긴 닿네. 나이스 캣! 여기서 이거랑 외로운 늑대 무조건 들어가야지. 고통의 더 저주피 안 쓰니까 팔자. 이거 들어가면서, 얘 뭐야, 거울 이미지. 소환된 분신은 주요 스킬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본체의 공격력과 체력을 상속받는다고. 거울 이미지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냥 가자. 내가 맨날 극딜 빌드만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체력 빌드 할 줄 몰랐네? 근데 7자연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이게 맞나? 모든 아군 유닛에게 15초 동안 물리 피해량. 내 물리 피해량 50% 증가하면은 나쁘지 않긴 한데, 기본 공격이라. 근데 아직은 좀. 나이스. 곰변신. 공격력과 최대 체력 50% 증가시킵니다. 기본 공격만 수행할 수 있대요. 이거 뭐야? 방어 실드. 실드 16% 획득. 게다 자연이고 혼돈이네? 그리고 모든 실드의 50%가 주변에 혼돈 피해. 야, 잠깐만. 이거야? 혼돈 구슬 버려봐. 나 왔다. 나 이거 같은데? 슛! 더 이상 방패를 얻을 수 없지만 대신 얻어야 할 방패의 75%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혼돈 피해를. 근데 실드를 얼마나 주길래 이게. 근데 실드 폭발이랑 저거랑 잘 어울리지 않나? 얘랑? 얘 실드를 얻는데 자연이 이게 실드를 그냥 공짜로 주는 건가? 얘랑 같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패를 못 얻지만 얻어야 할 방패 75%를 영역 피해로 주니까. 얘 버리고요. 이거 그냥 들어가도 되지? 일단 오케이. 일단 5자연 좋습니다. 최대 체력 및 최대 실드 235%. 덩치 왜 이렇게 커? 이거 최대 체력에 따라 속도, 아니 그 크기 증가야? 덩치 왜 이렇게 크냐? 일반 공격 40피해 40% 증가. 기본 근접 공격은 범위 내 추가 50% 피해. 활성 스킬 시전할 때 피해량이 120% 증가. 솔직히 전투 경로 좋은데 일단 하나 사볼까? 애매하네. 얘 버려야 될, 혼돈의 구슬 지금 3혼돈이긴 한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혼돈 피해 은근 나쁘지 않단 말이야.
얘가 활성화할 때마다 혼돈 피해 30% 증가. 지금 두 개라서 60%인데. 일단은 그냥 가자. 어, 뭐야, 데미 센데? 근데 이게 문제야. 변신하고 실드가 안 터져. 레벨업 누릅시다. 뭔지 모르지만 세네요. 아야, 드루이드 뺄까? 그냥 뺄까? 괜히 일성짜리가 아닌 것 같은데. 얘 방어 실드가 센 것 같은데. 쿨다운 3초. 체력치료 50%. 하, 고민된다. 많이 고민된다. 실드랑 차라리 혼돈의 구슬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버리고 레벨을 눌러보자. 일단 세, 단단하긴 해. 피가 안 달아요. 물론 이게 약하긴 한데 이게 무슨 빌드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일단 하는 중. 잠깐만, 실드를 극한으로 쓰고 싶은데? 혼돈 쪽을 한번 봐보자. 방어 실드 48%. 이거 내가 저번에 써봤지? 근데 그때는 실드가 아니었, 그 실드가 메인이 아니었어. 당신의 물리 피해는 혼돈 피해로 간주된다. 대상에 걸린 저주를 위험하다. 저주. 운명의 손. 강화된 저주. 자연 쪽을 한번 봐보자. 자연, 아. 모든 아군 유닛이 12%의 실드를 얻습니다. 이런 거 괜찮은데? 자, 얘 뭐야. 비전. 기술 재사용 대기 시간, 회복 속도, 기술 발동, 어. 실드가 모두 소진되면 일반 품질 스킬을 실현합니다. 초당 최대 3회. 루트박스. 이런 거 괜찮은데? 모든 아군 유닛이 매초마다 이런 실드 오라 이런 것도 괜찮고. 강화된 실드. 아, 강화된 실드가 좀 잘 어울리네. 캐릭터의 크기도 실드 양에 따라 증가. 강화된 실드 먹어야겠다. 기술을 실현할 때 최대 실드의 4%를 소비하여 스킬 재사용되기 시간 초기화. 실드는 더 이상 피해를 막지 않습니다. 이거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실드 얻으면서 얘로 계속 데미지 주는 거죠. 실드 폭발로. 강화된 실드는 못 쓰지. 결론적으로. 실드 함성 실드 오라 이런 거 먹어야겠다. 일단 당장 먹을 거 없으니까. 곰 덩치가 크네? 얘 뭐야. 기술을 순서대로 번갈아 시전됩니다. 다른 액티브 데미지 스킬 시전할 때마다 다음 스킬 데미지, 어. 네, 저는 지금 체력 빌드라 애매하구요. 드루이드 별로 같긴 해. 먹을 게 이거밖에 없네. 체력은 많이 증가하긴 하는데. 너무 막 눌렀다. 아, 실드 이거 나왔는데. 방어 실드. 아, 근데 이 메커니즘을 좀 알 것 같다. 이게 실드 폭발이 방패를 못 얻잖아요. 그리고 얻어야 할 방패에 그 데미지를 주잖아. 근데 얘가 또 최대 실드를 초과해 얻은 모든 실드의 50%가 주변의 혼돈 피해를 얻는데. 근데 나는 어차피 실드를 못 얻잖아.
그래서 그냥 바로 터지는 거 같은데? 일단 외로운 늑대 먹어주고요. 곰 버리자. 곰 별로인 것 같다. 한번 1배속으로 가볼까? 얘를 쓰면서 이제 터지는 거야. 이렇게 실드를 어차피 못 얻어. 약간 요런 느낌? 나쁘지 않네요. 단단하네. 레벨업 눌러주고 동결. 그렇지. 얘는 당장 버리진 말고 실드 오라나 그런 거 나오면 버리자. 어제 잘 오자연이라. 슛. 24%의 실드 좋습니다. 실드 폭발도 가져오고. 별 5개 제발 실드 관련. 까비. 일반 공격에 명중하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저주. 아, 방어 실드. 외로운 늑대 좋고. 근접 배기 공격을 발동해 주변 적에게 최대 체력 5%에 해당하는 범위 물레. 최대 체력 5%? 잠깐만,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거 일단 들어가자. 최대 체력 5%면 꽤 큰 것 같아요. 나 어차피 자연이라. 어어, 잠깐만. 최대 체력 5%가 1000피해야? 그럼 나 한 2만, 체력이 2만이야? 10%에 2000. 2만 정도 되나 본데? 공격 범위. 범위 스킬의 피해량이 180% 증가. 괜찮긴 한데요. 어, 그렇지. 실드 폭발 이런 거 먹어야지. 대신 얻어야 할 방패 150% 영역 혼돈 피해 좋습니다. 슛. 운명의 손까비. 실드 폭발 가져오고. 광전사의 피. 건강이 감소할 때마다 물리적 피해 1% 증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스위핑을 나 계속 들고 갈까? 아, 고민되네. 물리 피해는 혼돈 피해로 간주된다. 아. 얘 마스터가 180%였나? 180%. 은근 애매하단 말이죠. 그냥 가자. 데미지는 나쁘지 않네. 시체 폭발. 고지쌤 보스인데. 버릴 게 없다. 그냥 갑니다. 어차피 얘네들 그냥 잡으니까. 어? 나왔다. 실드 오라. 실드 오라가 뭐라고? 매 초마다 얻는다고? 매 초마다? 소환수에 대해 효과 더 세긴 한데. 매 초마다 3%. 그럼 얘가 추가되면 계속 데미지 주는 건가? 한번 해볼까? 이러면 이제 그 계속 지속 딜 들어가나? 아, 맞네.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오케이. 괜찮네. 어, 네, 소환수 있다 더 좋긴 한데, 나도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8렙을 빨리 찍어야겠다. 왜냐면은, 7 자연을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쉴드는 이 불의 방패는 좀 별론데? 왜냐면 내 체력 50%가 까여서 얘는 좀 별로인 것 같고. 근데 30층 못 깰 확률 굉장히 큽니다. 데미지 약해서 30층이 좀 많이 빡센 걸로 기억하는데 못 깰 확률 굉장히 크고. 이런 거 그냥 사자. 보스 체력 필드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날 것 같아. 하나 둘 그렇지 셋 그렇지. 이길 수 있나요? 아 얘 소환수 빌드 이길 수 있나? 와 근데 피 안 나 피 안 되긴 한다. 뭐야 이거 나 왜 이렇게 센? 얘도 은근 센데 얘 시체 그 뭐냐 소환수 계속 강해지는 앤데? 뭐야 나 왜 이렇게 쎄? 컷! 이걸 이겨? 어째서? 오케이 이러면 좋습니다. 레벨업 올릴까 했는데 이러면 새로운 거 얻을 수 있겠다. 쉴드 관련 하나 떠줬으면 좋겠네. 얘 일단 슛하고 들어가고요. 별 다섯 개 슛! 아 쉴드 관련 안 나왔어. 야 뭐 아무거나 먹자. 일단 빨리 8렙을 찍자. 7자용 가야 되니까. 뭔진 모르지만 되게 셉니다. 단단해서? 왜 이렇게 단단하지? 빨리 가자. 어 리듬 게임 된 것 같아. 폭발하는 그게 찰지네? 아 혼돈 피해 일단 가져와 볼까? 후반에 버릴 것 같긴 한데 일단 뜨니까 가져오자. 아까 안 집은 이유가 버릴 생각해가지고 안 집었거든요. 또 이렇게 잘 떠주면 일단 집어볼까 그냥? 나중에 그냥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좋아 보이긴 한데. 아, 레버? 피가 단다. 피가 달긴 달아요. 방패를 못 얻으니까. 나 원래 체력으로 하니까 지금. 근데 그에 비해 데미지가 너무 약해. 45층 좀 고비 아닌가? 나 그건데 10만 넘게 뜨는데 그 사냥꾼? 나 빨리 8렙을 찍자. 7 자영 가야 알겠다. 오케이 그렇지가 아니라 못 사네? 얘 버리고 얘 사고 일단 요렇게 소환한 생물이 죽을 때 아 필요 없어. 자연 쓸만한 거 피해 일격 현재 체력의 8%에 해당하는 물리 피해. 현재 체력 8% 최대 체력 자연 그렇지 자연. 어우 야 잘 떴다. 여기 동결 솔직히 세진 않아요. 만도 안 떠 지금 데미지가 세진 않은데 매초마다 6%의 실드를 얻습니다. 6개 슛! 악마로 변신합니다. 최대 체력 100% 증가? 어 이런 게 있어? 또한 소환한 생물체를 먹어 치료하며
공격력을 각 생물체당 25%. 아, 소환체를 먹어야 돼? 근데 나는 그냥 좋은데? 이 뭐랄까 이 능력 자체가? 아, 얘까지 못 써? 그냥 최대 체력 100% 증가하는 것만으로도 괜찮은데? 일단 동결. 얘 스위핑 은근 세다. 최대 체력 데미지라. 일단 얘 혼동 구슬부터 최고의 친구 필요 없고 혼돈 구슬 180% 혼돈 피해 좋습니다. 어떨결에 죽은 유닛이 한 개를 부활시켜 당신을 위해 싸우게 합니다. 자, 이거 가자. 자연이라서 안 갈 이유가 없다. 잠깐만. 아, 얘가 뭐였지? 변신이? 비전이랑 드루이드 흑마법사였나? 아, 근데 얘 둘이 똑같네. 부활 가자. 그리고 아, 비전 흑마법사. 흑마법사 지금 필요 없긴 한데 빠른 랩업을 해야겠다. 근데 이게 소환 생물체가 소환이 없어도 얘가 있으면 소환을 할 수 있어. 아, 근데 보스에선 좀 힘들긴 하겠다. 부활한 유닛은 영구적으로 존재합니다? 어? 잠깐만. 영구적으로 증가한다는데? 아니, 존재한다는데? 사몬돈. 아, 근데 뺄 게 외로운 늑대 빼야 되네, 그러면? 외로운 늑대 빼자. 이제 외롭지 않아. 슛! 아, 쉴드 관련이 너무 안 나오네? 일단 이렇게 하자. 까비. 용. 용은 40%? 변신이 맞다. 아니, 이거 게임, 아니, 이거 재밌네? 이 빌드 굉장히 재밌네? 와! 아, 이게 악마래요. 와, 깐지 지려. 뭐야, 얘 뭐야? 얘네 뭐야? 허씨. 대악마 군단 뭐야? 아, 얘네 덩치도 커가지고 이게. 피지컬 질리는데? 변신하면 내가 다 먹어버려. 그게 단점. 아, 근데 뭔가 아쉽다. 나이스 쉴드. 세지 않아서 아쉽다. 잡을 수 있을까? 45층 진짜 그건데 생각보다 더 많이 센데. 오늘따라 걱정이 많네요. 오랜만에 켜서 그런가 게임을. 근데 걱정할 만한 데미지긴 해. 솔직히 체력은 36,400인데 데미지가 이렇게 약하면은 그냥 뚫릴 것 같아. 스위핑 있으면 좋은 것 같고. 아, 근데 45층이다. 일단 해보고 못 깨면 버리고 이제 합치자. 슛! 와, 잠깐만. 아니, 아니, 나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하지? 아, 잠깐만. 이게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버리고. 결국 이렇게 돼.
효과 200%. 슛! 루트박스, 시드가 모두 소진되면 무작위 황금 품질의 스킬 시전. 해봐. 3비전까지. 기술 회복 속도랑 발동빈도 빨라졌습니다. 어, 좋다. 부활. 그렇지. 아, 실드 폭발 좀 나중에 넣을걸. 아, 근데 약하긴 해. 어때, 되나? 와, 뭐야! 뭐야, 이게! 와, 이거 뭐야! 뭐야, 이게! What? 방금 크게 뭐야? 어떻게 이겼어? 루트박스가 이게 은근 괜찮은데요? 얘 실드가 계속 소진돼 있으니까 그런 건가? 몰라, 뭐 발동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패시브라. 근데 이게 크기가 발동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갑자기 못 보던 크기가 얘를 넣고 나서 생겼으니까. 체력 가볼까? 체력 44,000. 발동된다. 방금 드래곤으로 변했다. 드래곤 저한테 없는 스킬이거든요? 뭐야 이거. 아니, 마지막 보스 다운데? 이걸로 깨면 인정. 이거는 깰만 한 그거다. 아니, 뭐야 이게. 뽕맛 지닌다. 이게 대군주지. 갑자기 악마 소환사가 됐네? 마왕이 됐네 갑자기? 지금 체력 몇이야? 13만이야 체력이. 마왕 빌드 지렸다. 여기서 이제 주술사 흑마법사 시너지만 들어가면 이제 혼돈 피해 세지면서 깔끔한, 아주 깔끔한. 요거는 이거 자만추 했네? 원래 넣고 레벨업 하려 했는데 이러면은 오케이, 나쁘지 않다. 황금 6성짜리 카드 얻을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쌤? 더 이상 방패를 얻을 수 없지만 얻어야 할 방패 300% 영역. 와, 지렸다. 슛! 당신의 골렘 버프 필요 없고 최고의 친구. 아, 다 아쉬워요. 다 아쉬워. 넣을 수 있는 게 애매하고요. 팔고 이제 풀업이라. 흑마법사가 소환수 최대 수량. 주술사는 주술사가 급하다. 주술사가 더 급하고요. 근데 같이 있으면 좋아. 기술을 시전할 때 최대 실드의 4%를 소비하여 실드는 더 이상. 아,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실드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자연 투머치긴 하다. 자연 이미 꽉 차가지고 자연 투머치. 이건 뭐야? 포템은 카드 오른쪽의 스킬을 대신 시전한다. 주술사 슛! 나이스. 문빔? 이거라도 넣을까? 흑마법사 있는데? 일단 여기 동결. 소환도 은근 많이 해. 소환도 은근 많이 하네. 문빙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부활 사고요. 얘 뭐지? 발사 달빛 무작위적에게 150% 혼돈 피해. 소환 생명체 한 마리랑 추가 달빛 발사.
솔직히 뭐 그렇게 저한테 필요한 건 아닌데요. 잠깐, 지금 다 패시브지. 아, 부활이 그거야? 문빔을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안 쓰면 딴 걸로 바꾸자. 어, 일단 문빔 가져와. 와, 얘 슬라임이야? 문빔을 쓰긴 쓰네. 다행이다. 쓰면 괜찮아. 5혼동까지 가고 싶긴 한데 좀 욕심인 것 같고. 대체 왜 세냐? 잠깐만, 60층이 누구였지? 아, 평타강화. 평타강화 그냥 일 것 같은데? 이거거든. 재밌다. 아, 변신 드디어 나왔네. 진짜 100층다운, 100층 갈만한 빌드를 짜버렸는데? 처음에는 도박꾼 그 주사위를 두 개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뽕맛도 질고 만족감 최상인데? 와, 뭐야.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천천히 죽여도 되는데. 아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나이스 동결. 나이스 굿. 사고. 얘 이제 두 개 남았다. 한 개 남았다. 변신 까비. 슛! 그렇지! 악마 최대체력 100% 증가는 똑같네요. 근데 공격력이 50% 증가로 늘어났네. 슛! 악마 가져오고 변신. 데미지 몇 뜨는지 보고 싶었는데 이게 그냥 녹아버려서. 혼돈피 225%? 굿. 슛! 변신 나이스. 아, 이게 혼돈 하나 더 못 넣는다? 뺄게. 아, 얘 혼돈이지. 자연이고. 아, 뺄게 없네. 뺄게 없다. 애매하다. 원래는 이 누구야? 얘 실드 함성 넣으려 했는데 비전도 있고. 근데 얘는 3초 쿨이 있고 얘는 매 초마다 실드 얻는 거라 그냥 이게 실드 오라가 나은 듯? 계속 터지는 뽕맛도 있고. 한방 데미지는 얘가 더 셀 텐데. 근데 매 초 데미지 따지면 얘가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세 번 때리니까. 아, 그리고 오라는 소환수에 대해 200% 효과까지 있구나. 어, 괜찮네. 이게 루트박스가 고트다. 고트박스다, 이거. 뭔지 모르지만 엄청 세다. 여기서 뭔가 막힘이 일어나면은 그때 좀 바꾸면 되겠다. 슛! 슛! 그렇지.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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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자, 60층 보스 가볼게요. 그냥 이길 것 같은데 평타강화인데. 야, 잠깐만, 피가 달긴 다는데? 나도 약하게 만들진 않았어, 쟤를. 야야야. 하지만 드래곤이라면 나이스 컷. 역시 파멸자. 실드 오라도 이제 3개? 페어가 너무 잡히네.
슛! 그렇지. 페어는 많은데 이게 뭐 안 붙네.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루트박스는 좀 궁금한데? 얘는 풀업하면 어떻게 되지? 지금은 황금카드 아 일반 품질 스킬 3 시전하는데 초당 3회 발동하는데 얘는 풀업하면 좀 궁금하긴 하네요. 무작위로 전설 품질의 스킬을 시전한다고? 미쳤다. 아 그냥 미쳤는데? 슛! 부활 나이스. 잠깐 이거 팔고 여기서 변신까지 뽑자. 변신! 나이스! 아 미쳤다. 그냥 미쳤다. 변신 넣고 아 근데 이제 뭐 그거야. 문빔 동결하고 일단 그냥 넣자. 방어실드는 넣어야지. 슛! 아 문빔 까비. 일단 이제 실드 오라랑 문빔만 찍으면 끝이네. 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진짜 뭐냐. 아 이럴 거면 그냥 혼돈 하나 뺄까? 근데 혼돈도 이게 뺄게. 혼돈 구슬? 혼돈 구슬 빼자. 얘 빼고 주술사나 법 주술사 활성화하자. 주술사 활성화하면은 어 마침 시간 실드가 이게 주술사네? 네 궁금하긴 하다. 혼돈 구슬 뺄게요. 어제 필요 없으니까. 얘 좀 궁금하긴 하네. 하지만 바로 넣지 말고 아 혼돈 구슬이 주술사였구나. 아 이러면 좀 애매해지네. 이러면 그냥 주술 오라를 넣을까? 주술 오라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야 활성화만 하는 거지. 이런 거 주술 골렘 이런 거. 문빔 나이스. 일단 와 뭐야. 다구리 앞에 장사 없다더니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이거 활성화 하나 된다고 해서 30% 혼돈 피해 30% 증가? 30% 증가할 바에 딴 거 하는 게 낫나? 그냥 센 거? 살짝 고민되네요 이거는. 뭐 균형? 근데 좀 그냥 아니면 시간 실드 한번 써볼까? 그렇지 실드를 하나 더. 시간 실드 잘 뜨긴 뜨네. 아 체력 한번 확인해볼까요? 아 잘 뜨긴 해. 진짜 농담 아니라. 그렇지 동결. 잠깐만 체력이 42만? 체력 42만 지렸다. 왜 이렇게 잘 뜨냐?
체력 계속 확인해보자. 428,400. 428,400이 지금 최대. 더 세지고 싶다. 일단 쉴드 하나 만들고. 매 초마다 12%의 쉴드 좋습니다. 슛! 아, 문빈 까비. 일단은 시간 쉴드보다 문빈부터 찍자. 나이스. 자, 70층 보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겠죠? 뭐야 이게. 아, 70층. 나 70층 1억 뜨지 않았어? 제 기억으로 70층 1억 뜨는 친구였는데 이게. 아, 나 너무 순삭돼서. 뭐 어떤. 아, 표창 맞다, 표창이었지. 도둑. 아, 1억 뜨는 애가 그냥 이렇게 죽는다고? 제가 초반에 버프 넣었는데 그때 죽여버리네. 제가 보기엔 주술사 넣는 게 베스트다. 아니면 그냥 아예 육성짜리 넣어버리던가. 그게 베스트다. 일단 문빈부터 찍자. 아, 문빈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근데 뭐 넣지? 한 자리 넣을 게 이게 좀 애매하네. 루트박스 하나 더 넣어버려? 나이스, 떴다. 예, 동결. 무작위 적에게 450% 혼돈 피해 좋습니다. 좋습니다. 슛. 버프를 받을 때마다 소환된 생물에 복제됩니다. 골렘 버프 효과는 당신의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아니, 솔직히 이런 거 해봤자 엄청 증가할 것 같진 않아서. 막, 지금 거의 루트박스로 깨는 것 같은데. 시간 실드 이거 그냥 쓰자. 이게 제일 궁금하다. 주스로라가 안 나오네? 주스로라 나오면 바로 넣으려 했는데 나오질 않네요. 넣고 들어가면서 슛! 기술 시전할 때 최대 실드의 2%를 소비하여 스킬 재사용 대신 초기화한다. 실드는 더 이상 피해를 막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실드 없죠? 실드 없어서 나한테는 그냥 뭔가 아무 디버프도 없는. 근데 만약 이 시스템이 실드 자체를 무효화하는 시스템이면 이런 거 대신 얻어야 할 뭐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좀 곤란해. 이런 거. 근데 뭐 무조건 되겠지? 이거의 쿨을 보려면 문빔이 발동을 안 한다? 그럼 얘가 시간 실드가 돌아가는 거야. 야야야, 문빔. 아, 쿨이 짧아서. 잠깐만, 얘가 그 개였지? 1억 뜨는 얘. 나 체력 54만 6천. 이게 뭐야. 패글린 승.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발동하는지 모르겠다, 잘. 아, 그냥 루트박스 하나 더 넣어?
이게 주스로란 이런 거 넣고 싶은데. 체력 546,000. 체력의 한계가 정해져 있긴 하네. 주스로라가 없나? 없을 수도 있겠다. 샤만오라 있네. 샤만오라 넣고 싶은데. 안 나오고요. 근데 뭔가 부활 쿨이 아예 없어진 느낌? 루트박스 굿. 일단 모아두자. 쓰긴 쓰네. 쓰긴 쓰네요. 시간 시드 잘 모르겠다. 약간 해골물 같아. 루트박스 삼성 찍으면 이거 넣자. 그렇지. 남은 개수 두 개. 이런 거 보스 잡을 땐 슬로우로 해야지. 와, 피라는 거 봐. 피라는 거 미쳤다. 나이스. 남은 개 한 개. 끝났다. 체력이 지금 54만 6천까지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루트박스 하나 더 넣으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얘는 이제 실드 소진되면 전설 품질 스킬 3회 시전하는데 실드가 매 계속 소진되기 때문에 이거 쓸 때마다 그럼 6개가 발동되는. 그냥 미쳤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하나당 이런 스킬들 3개야. 진짜 말이 안 되네. 그래서 데미지가 센 거네. 변신해. 변신해야 되는데 소환수들이 알아서 정리하니까 변신을 안 하네. 54만 6천? 54만 6천이 최대 아니야? 이제 더 넣을 게 없다. 갑시다. 아니 마왕인데 제 5군 단장이 감히 지금 마왕한테 덤벼? 반기를 들어? 슛! 54만 6천이 최대 같다. 말이 안 되는데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이게 최대 같아. 랜덤 스킬 발동했을 때 랜덤 스킬 발동했을 때 아니라 이 치자연으로 이제 최대 체력 제일 높였는데. 근데 랜덤 스킬로 이제 뭐 곰이나 드래곤은 아니고 데미지 증가고 뭐 곰이나 이런 거 늑대 이런 거 변신할 수 있는데 최대 체력 증가는. 근데 그런 게 발동했을 때 최대 체력이 더 증가해야 되는데 54만 6천에서 멈추는 거 보면 아마 최대지 않나.
까비. 와, 90층 잡을 수 있나? 아니, 마왕다운 플레이다, 이거는. 일단 90층은 제가 맞는 것 중에 제일 센 2억 뜨는 예 빌드고요. 번개 메테오 빌드인데 얘 또한 이제 몹이 많을수록 좋거든요. 계속 튕기기 때문에. 아, 몹 정리가 되게 좋은 앤데 과연 어떻게 될지. 1배속으로 가볼까? 얘 좀 힘들 것 같은데? 얘도 많이 센데? 어, 데미지 지 상대도 데미지 지려. 근데 우리는 몸빵이 많아. 와! 잠깐만! 많이 센데? 쉽지 않은 상대인데? 아, 확실히 세긴 세다. 야, 이거. 이거 뭐야? 나 피 많이 다는데? 확실한 건, 이 싸움이 끝나면, 마을 하나 사라질 듯? 도시 하나 사라질 듯? 아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피해 100패 컷! 나이스. 90층 클리어. 계속 갑시다. 아니 100층이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100층에 대체 뭐가 있는거지? 와 뭐야, 얘는 왜 이렇게 단단해? 좀 단단하네? 대악마 군단. 용사가 필요한 이유. 예. 지금 거의 뭐 마왕 엉덩이밖에 안 보여. 이게 뭐야? 아니, 거의 뭐 엉덩이밖에 안 보이네 진짜. 그냥 갑니다. 아니 난 처음에 그냥 자연오라 떠서 자연오라랑 곰 떠서 그냥 찍먹으로 쓰려는데 이게 어떨 거라 이렇게 돼버렸네.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 루트박스 쉴드 폭발 루트박스 빌드 말이 안 된다. 이거 더 이상 방패를 얻을 수 없으면서 계속 발동하는 거 쓸 때마다 말이 안 되는데요. 예, 이거 쓸 때마다 그냥 전설 무작위 전설 품질 스킬 6개 발동하는 거야. 그 중에는 데미지 버프도 있고 막 데미지가 5만 찍고 2만 찍고 1000 찍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 스킬 랜덤 스킬 중에 막 버프 스킬도 있고 딜 스킬도 있고 여러 개 막 발동되니까 말이 안 되네요. 이 덱은 스탯을 보는 맛이 있네. 공격력 최대치로 확인하는 맛이 있네. 3만 52,000 2만 용으로 변신할 때가 제일 세네. 아닌가?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씨. 이게 뭐예요? 어? 100층에 뭐가 있는거지?
자, 드디어 던전배 길고 길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00층 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왕 빌드로 가보자. 렛츠고 두잇. 배속은 1배로 할게요. 뭐야, 용 있는데? 이거 뭐, 겨우 드래곤? 이제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건가? 4배했으면 그냥 녹았겠다. 컷! 클래식 모드에서 레벨 100에서 보스로 변신이라는 업적이 깨졌네요. 이렇게 해서 당신은 던전 보스가 되었습니다. 던전에서 더 진행하려면 그들을 이겨야 합니다. 와, 아니 100층다운 보스가 완성됐다. 마왕 빌드. 와, 이렇게 해서 마왕 빌드 이름을 뭘로 할지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대마왕, 악마 군단, 악마 대군단, 군단장 빌드 뭐 되게 막 여러 개 떠오르는데 디아블로 빌드. 예, 여러분들께 맡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악마 빌드, 예, 마왕 빌드로 예 100층 깨봤습니다. 재미있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이 만든 클릭입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덤이었습니다. 그럼 유방.